몰라. 네. 형 소심한 거야. O형은 좀 성격 좋은. 좀 주변 사람들 잘 보듬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 A형은 저렇게 이간질 잘하고 잘 삐지고, B형은 그냥 성격이 좀 더러운 거야. AB가 또라이야. AB가 약간 그 4차원 사이코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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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잠깐, 리밋 A에는 어떻게 되죠? 1로 가야 되는 건 맞죠? 그럼 리밋 SN을 지금 구하는 게 관건이겠네? 무슨 뭐 저런 목소리 내는 거야? 네. S. 자, 이렇게 있는 거잖아. 들어봐. 내가 여기에 리미트를 씌울 때이 리미트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않아?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A1 빼기 1, A2 빼기 1, 쭉쭉쭉 해서 AN 빼기 1로 바꿀게. 그럼 N을 뺀 거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N 더하기 2 빼기 N분의 4잖아. 빼기 N을 했으니까 플러스 N을 해주면 되죠. 그럼 이 부분은 똑같고요. 이거 줍고요. 더하기 2 더하기 n분의 4죠. 빼기 2죠. 옳지. 돼요? 그럼 리밋 sn. 이 새끼가 몇이라는데? 5였잖아. 빼기 2 더하기 0이니까 3이죠. 그러면 여기가 an이 1 빼기 sn이 3 맞아? 6 더하기 4 맞나? 오,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윤재 말은 얘들아 잘 들어봐. 이걸 먼저 부분합을 구한 거야. A1 빼기 1, A2 빼기 1, 쭉쭉쭉해서 AN 빼기 1. 먼저 S, 그러니까 이 부분합을 구하자. 그럼 A1 더하기 쭉쭉쭉해서 AN 빼기 N이야. 아니, 이 새끼의 극한이 어디로 간대? 5로 간다는 거야, 그지? 맞지? 그렇다고 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해서 AN은 N 플러스 5라고 하면 절대 안 되죠. 극한값이잖아, 아까 이거. 극한값, 수열의 극한이잖아. 극한값이 5라고 하는데 그걸 갑자기 바꿔서 는 같다라고 놓고 넘어가면 안 되죠, 절대. 네. 극한값과 수열을 혼동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네가 얘기하는 건 이거랑 똑같은 거야. 리밋 n이 무한 들어갈 때 들어봐. n분의 an이 3이었대. 이걸 놓고 an은 3n이야라고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야. 커튼입니다. 네가 지금 했던 얘기랑. 뽑기 먹어 절대 안 돼. 서술형 빵점이야.
어떻게 이 자체가 BN이라고 녹화하겠죠. 그럼 그냥 곧 님이 BN은 3이고, 오케이? 아니? 그리고 AN은 NDN이라고 놓는 거야. 그래서 AN 자리에 NDN을 넣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이건 치환하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나한테 이걸 주고 나서 뭔가 새로운 걸 물을 거잖아. 아니 그 새로운 수열에서 이 꼴을 재현해내요. 저 꼴을 다시 다 만들어줘요. 저 꼴이 나오도록. 알겠니?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맞는 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지금 빨리 돌리자는 거죠. 얘는 모른다는 거야. 얘는 몰라요.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무한 들어가죠. 여기 리미트 주면. 왜? 리밋 AN이 1로 가잖아. 리밋 AN이 1로 가잖아. 1로 가는 값들을 다 더하면 무한 들어가죠. 그치? 그럼 이 새끼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새끼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아까 그 풀이는 절대 안 돼요. 알겠니? 또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복잡하게 내면 그게 그 방법으로 뻑이 날수 있어요. 네. 그렇게 났을 때 아예 처리가 안될 때도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인식스가 3CS에 가능한 거에 대해 있잖아요. 예. FX가 연속이랑 같은 그러니까 이분이 가능하면 H 프라임 X가 무조건 연속인 게 아닌가요? 네. 이분 가능한 것이 연속이면서 아니 그 말이 지금 여기서는 H가 이분 가능하고 H 프라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얘들아, 어떤 FX가 미분 가능해요. 그니? 이 말과 F 프라임 X가 연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게 지금 묻고 싶은 게이 상황인 거잖아. 아니? 그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프라임이 연속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생겨요. F 프라임 X가 예를 들면 이런 거. 프라임 근데 그건 연속이 아닌 거 연속 아니죠. F 프라임은 오케이 되니? 하지만 FX는 얘가 예를 들어 Y는 X였다고 하자. FX는 이렇게 할수 있어요. 2분의 X제곱.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뭐 이런 식으로 준 거죠. 플러스 C. 근데 X는 A가 아닐 때. 근데 X는 A일 때도 이게 만족해서 2분의 1 A제곱 플러스 C여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 맞지만 이때는 그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줄게. FX가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첫 번째 F가 연속이어야 되는 거 맞죠? 두 번째 좌미와 우미가 같아야 되지.
이 말은 F 프라임 X의 좌극과 우극이 같다는 의미야, 그지? 극한 값이 있다는 얘기지, 그게 연속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함수 값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프라임의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좌미와 우미가 같다는 건 왼쪽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가 같다는 건 F의 F 입장에선, 되니? 프라임 입장에선 극한 값이 있다는 얘기거든. 즉 좌극과 우극이 같았다는 얘기거든. 되니? 하지만 그 프라임의 함수 값은 없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얘가? 되니? 근데 이제 프라임이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때 함수 값까지 있어. 그러니까 프라임 입장에서 함수 값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네. 아니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이 자체로 보면은 극한 값이 있지만 함수값은 없지. 근데 여기서 이걸 이렇게를 채워버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다시 그걸 채워주는 거지.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 마이너스 2야? 미안해. 그지? 근데 그래 버리면 저기에서는 그 미분 값은 없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거든. 혹은 미분 값이 여기서는 이게 하면 x-1이잖아. 얘 미분하면 계속 1만 나오지만 얘는 0이거든. 그렇잖아. 근데 얘는 그럼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미분 가능해요. 자, 들어. 잘 들어. 한 번에 들어. 자, 예를 들게. x 플러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이야. x가 마일이 아닐 때,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일 땐 마이너스 2였어. 되니? 근데 이 새끼가 그러면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 맞죠?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약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연속 맞죠? 오케이? 그리고 얘를 그럼 f'x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땐 1이야, 그지? 근데 x는 마이너스 1일 땐 0이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온 거지. 그죠? 그리고 이게 y는 1이었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그러니까 프라임 입장에서 함수값이 0인 거죠. 돼요? 근데 얘 입장에서 봐봐. 좌극, 그러니까 좌미가 1이야. 우미도 1이야. 맞니? 맞아? 미분 가능한 거야, fx는. 하지만 f'은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해봐. 네. F 입장에서는 1이죠. 기울기는. 오케이. 그러니까 좌미 우미는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는 극한을 의미해요. 네, 근데 그럼 여기서 y는 이게 1이에요. 1. 그럼 저는 y에 역이 찍혀있다는 거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시선을 뭘로 맞추냐? 아,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F 프라임 마일은 0이에요. 오케이? 하지만 fx는 x는 마일에서의 기울기는 1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
그게 이렇게 불리형 함수였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그치. 그러니까 그 구간을 끊어서 봤을 때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치. 구간을 저렇게 끊어버리면 그치.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이 문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아니? 그러니까 뭐가 조금 다른지 알겠어? 보통 저 얘기까지는 잘안 하죠. 저 완전 대학 수학이라.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쉽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려면 또 엡실론 델타가 나와야 돼. 저희가 하려면 엡실론 델타 얘기가 나와야 돼. 그냥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같아요. 그러니까 프라임의 극한값이 존재해요. 근데 그게 꼭 함수값이랑 같은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들만 우리한테 함수를 주어지죠. 그지? 그건 그러니까 너무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저걸 또 얘기를 하려면 그 해석하게 얘기가 나와야 돼서. 아, 그러면 이 문제는 할수 있어요? 아, 근데 저 말이 너무 애매해서. 아, 어떻게 하라고? 거의 다 못하고. 헬로? 근데 이거 소리가 계속 나와. 이 소리를 오빠. 아니, 지금 소리 나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음소거가 안 돼. 된다. 음소거 됐어. 아, 다시. 아, 1대는 요즘 날 억까해. 통화 상태 유지하면 강제로 훈련 운동이 있다는 문제. 응? 뭐라고? 통화 상태를 문제인데, 통화 상태를 유지하려면 아, 줌에 들어간 상태를 얘는 통화하고 있는 상태로 인지가 하는 거야, 패드가? 아. 모르겠어, 내 주성이 그렇더라고. 그래, 맞아, 맞아. 근데 아까 맨 처음에는 완전히 음소거 됐거든? 맨첫 수업 할 때는? 선생님, 좀 긴장. 저희 중간에 시간이 되게 길어서 그거 연결. 어떻게 했나요? 목소리가 들리죠? 무슨 얘기인지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야지 뭐. 자, 일단 보죠. fx는 최우창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 3차 함수니까 그지? 정구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g였단 얘기 아닐까? 맞지? 일단은 G가 미분, 그러니까 F.G가 미분 가능했다는 얘기는 첫 번째 F.G 자체가 연속이어야 돼요. 그죠? 맞죠? 근데 G 함수를 좀 그려보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에서, 아니? 이렇게 생긴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죠? 맞죠? 그리고 LNX가 원래 이렇게 생겼지.
맞지?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절대값이니까 5그와 돼? 맞죠? 플러스 1만큼 옮겼죠? 아니?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게 2분의 1일 때가 맞아,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맞아.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갔겠지. 이렇게 갔겠지. 근데 이 부분만 그리고 이 부분만 그리라는 거잖아. 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고요? 맞죠? 뭐 이런 식으로 갔겠네요. G도 연속은 맞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F.G가 연속은 돼요. 맞지?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건 요점, 요점, 요점일 때가 지금 G가 좌미, 우미가 다른 거잖아. 맞지? 꺾였으니까. 그럼 그, 저세 군데에서의 좌미, 우미를 같게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H 프라임은요,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 형태는 맞잖아? 맞아요? 근데 얘 자체는요, F 프라임 연속 맞고요, G도 연속 맞지? 연속 도트 연속이니까 얘는 연속이 맞아요, 그죠? 아니, 문제는 얘가 불연속이죠. 네. 맞죠? 됐어요? 그럼 언제 불연속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0일 때, 그 2분의 1일 때지. 아니? 오케이. 그때 이 새끼가 근이면 되는 거 아니? 이건 수투, 그죠? 아니? 돼요? 즉, 이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부터 돼요? F 프라임 G 마이너스 2분의 1이 0이어야 되죠. 아니? 돼요? 근데 이 새끼가 몇인데? 0이지. G 봐봐. 이거 G였잖아. 맞지? X는 2분의 1일 때도 F 프라임 G 2분의 1도 0이어야 되는 거 맞죠? X는 0일 때 F 프라임 G 0도 0이어야 되는데 맞니? 네가 0이고요. 너도 0이죠? 너는 2분의 1이죠. 즉 F 프라임이 3X X 빼기 2분의 1이었던 거죠. 어?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긴 했네요, 그죠? 이거니까 3 2제곱 빼기 1인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근데 그저 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저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 관련 했다는 거죠. 될까요? 되게 대단한. 또 2번을 아예 못 건드렸어요? 호호. 철원 방법을 한번 먼저 얘기해 볼래? 쓰고 싶어. 네.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들아. 헤이. 리밋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분의, 됐어? x3승 플러스 x 이걸 할 때, 이게 지금 로피탈 할때 x로 하지. x에 관한 식으로 로피탈 하지, 왜? x가 0으로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로피탈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H에 관한 함수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H에 관한 식으로 로피탈을 쓰면 2H분의 맞죠? 3F 3H 플러스 X 맞나요? 프라임 그죠? 마이너스겠군요. 맞죠? 3F 3H 플러스 X인가요? 끝이죠. 그다음 2 프라임으로 아 거기 여기서 틀었다? 이미 내 H가 0으로 갈 때, 아니? 그러니까 얘 빼기 얘가 이제 6H로 바꾼 다음에, 아니? 그럼 다시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럼 이게 3 FX 플러스 3H F 프라임 X 플러스 3H 빼기 F 프라임 X 마이너스 3H 맞나? 그럼 요 새끼가 F2' X다 이거죠. 그럼 곱하기 9겠죠. 3 있고 3 있으니까. 오케이? 그게 GX다. 그죠? 그래서 코사인 두번 미분했다. 네, 그리고 한번더 한번더 미분해야겠네. 그지? 이해 가나? 네, 루트를 모여 좋아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로피탈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 근데 영국의 영국은 교과서에도 있나? 뭐라고? 그 미분에서 교육과정에도 있어요. 0분의 0꼴인데 두 개를 미분한다. 뭘 두려? 0분의 0꼴은 있지만 그걸 미분해서 로피탈, 그러니까 프라임분의 프라임으로 로피탈로 가는 건 없어요. 로피탈은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증명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교수들마다도 달라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냐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허용하는 사람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물론 나는 허용을 하죠. 그러니까 알려주지. 내가 허용하지 않았으면 그걸 절대 안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겠죠. 아니요. 안 하셨다고 봤어요. 나는 그러면 자기가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어떤 그 증명 과정에서 로피탈 증명 과정에서 어떤 한 부분을 그걸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가서 내용 한 수만 안 해도 조금 될 거예요. 여덟 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거를 로피탈을 안 쓰고 한번 해보자고 일단. 어떻게? 처음부터 로피탈을 썼어요. 처음에 로피탈을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때 꺾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 꺾는 게 지금 안 돼서 로피탈을 쓴 거라니까. 헤이, 헤이, 헤이. 네, 그거요. 그겁니다.
이거랑 해결하는 방법. 제곱, 그죠? 잠깐만. 점수를 내가 못 났다고? 아, 씨발, 나안 그랬어. 야, 니들이 했으니까. 그럼 니들이 해. 와. 아니, 너가. 아니, 그거 아니야. 야, 그건 너 자격증이야. 아, 그러니까 포기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꼬시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분 계속 꼴로 속이고, 그러니까 꼬시고 있는 거잖아. 미분 계수의 정의로 가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왜 그걸 해야 될 생각을 했냐면 코사인이잖아. 그럼 코사인은 h 제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덧셈정리 가서 위에를 코사인을 가는 식으로 정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극한을 우리 삼각함수 극한을 떠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쪽으로 가자는 거죠. 시발 안 해. 인정 하겠어? 어? 또? 아 그건 네가 해봐 이제. 아이디어 줬잖아. 야, 근데 꽤 어제 거랑 오늘 거 봤는데 꽤 의미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네 학교에서 좋아할 만한 얘기들인 거지. 사실 이렇게다가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고급이 주로 모의 변형들이 많아요. 모의 변형 또는 그막 블랙라벨이나 뭐그막 고난도 변형 위주의 문제들이라서 이거요? 파스칼 수학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아까 이게 거기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문제들이. 아 내신 기출 변형. 내신 기출 변형인데 주로 밑에 지방. 강남 또는 분당, 뭐 이런 수서, 뭐 이런 쪽. 그러니까 그쪽, 그러니까 이 사이트 운영자가 그쪽을, 그쪽 강사들이 모여서 만든 사이트라서. 이거 만드는 강사 팀 네가 어떻게 알아? 나? 아니야, 몰라. 강사 모임에서 거의 퇴출 수준이에요. 거의 퇴출 수준이에요. 왜? 냐고 묻는다면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네. 그 사건 때문은 아니에요. 아,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저건 근데 반대로가 됐지. 그때는 마치 내가 저 뭐냐, 저기, 관상의 태조처럼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 순간에, 누명을 벗고, 당당하게. 이 문제는 아무도 못 풀었나? 세성분
P와 PC와 CD의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래요. 매우 아주 강력하게 욕구가 듭니다. 무슨 욕구? 좌표. 근데 좌표로 처리가 안 되지? 네. 네. 아, 그러니까 승빈이 네 말은 아 계산이나 이런 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신동빈 시키자. 그 좌표로 갔으면 나도 똑같은 짓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있고 A, B, C, D 그죠? 1,0, 0,1 그죠? 세타만큼 이렇게가 됐다는 거잖아. 아니? 그럼 요 P라는 점은 Y값이 뭐가 되고? 한젠 세타인 것까지는 됐나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맞죠? 그때 요 R세타라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보면 이게 그냥 R이라고 할게요. 아, 네? 이것도 R이죠? 아니? 맞죠. 그리고 얘도 R이죠. 맞아? 그러면 여기가 요점이요. 얘들아, R 들어봐. 1-R, R이지. 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도 R입니다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매우 불편해지지? 얘가 Y는 탄젠 세타 X 맞죠? 그러면 1-R, 1-R까지의 거리가 그러면 루트 예제곱 더 예제곱은 1 플러스 탄젠 제곱은 1번 제곱 맞죠? 절대값 탄젠 세타 1-R 빼기 1-R은 R이다 맞아요? 탄젠트가 커, 1이 커? 1이 커, 그지? 그림 봐. 맞지? 맞아? 그러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를 바꿔 놔야 돼. 그럼 1-R 곱하기 1 마이너스 탄젠 세타. 맞니? 그리고 이거 시컨 세타죠? 루트 벗겨지니까. 그러면 이게 R 곱하기 시컨 세타 맞나요? 그러면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 그러니까 탄젠 세타 빼기 1R 빼기 아니 더하기 1 빼기 탄젠 세타가 시컨 세타 곱하기 R이잖아.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 넘어갈 거고. 아니? 그리고 나눌 거잖아. 뭐가 됐든 탄젠 세타 빼기 1 빼기 시컨 세타 네. 분해 탄젠 세타 빼기 1이 이게 R인 거 아니야? 맞아? 아 얘를 이제 미분하라고?
이게 R인 건 나왔잖아. 알세타가 너도 똑같이 아니? 이거 한 다음에 미분하고 때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뭐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응? 아, 12분의 파이가 적이 아니다? 야, 근데 잠깐만, 얘좀 정리가 안 될까? 이거지. 분모 문제 코사인씩 곱하면 사인 빼기 코사인 빼기 1이지. 사인 빼기 코사인이고. 맞지? 더 이상 네. 네, 돼요. 3분의 8이면. 되긴 해요. 합성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사인 코사인, 사인 빼기 코사인이니까. 합성. 함수 합성으로. 아니면 잠깐 큐빈 무슨 부위를 얘기하려고 했지? 방금 뭐라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 선생님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 보고 초인 그냥 오른쪽에 복사 붙이고 조금만 높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 근데 뭐또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좀 고민을 할 건데, 근데 나 같으면 이거 미분할 때, 그렇게, 그니까, 이렇게를 놓을 것 같긴 해. 나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 이렇게 이은 다음에 이게 이 중심이 여기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4분의 파이만 세타잖아. 그치? 이쪽으로 가는 건 어떠냐는 거죠. 이게 여기가 R세타니까. 그치? 이게 루트 2R이거든. 그럼 요 길이가 이게 직각이고. 맞지? 루트 2로 묶어서 1 빼기 R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가줄게. 아, 규빈도 2풀이었어? 맞아요. 같이 해보자. 이게 R이고, R이고, 루트 2R 맞죠? 이렇게 내렸을 때. 직각. 이것도 R. 왜? 아니야? 저는 B한테 방법에서는요 전 답이 안 나오긴 했거든요. A를 그냥 A라고 두고 A를 6분의 파이로 치환해서 그렇게 왜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놓자? 근데 A가 왜? 아 근데 그게 미분으로 못 가지. 그치. 그러니까 그걸 변화율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는 건 함수값을 보려는 거고. 그건 함수값이야. 그지. 근데 그럴 거면 미미 근데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지.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줘. AC, AP, A로 두고 6년 차이로 생각할 때 기존으로 C가 있다고 풀었는데요. 근데 답이 안 나왔어요. 세타가 6분의 파이다. 그지? 그래서 그걸로 A로 치수를 사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극한 그러니까 니거 따라가 줄게. 따라가 주다가 오류를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하면 되니? 그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했어? 루트 2로 묶으면 1 빼기 R. 그래서 사인 A가 얘들아 루트 2 1마이너스 R분의 R 됐어? 이렇게 했다는 얘기 맞죠? 1도 A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말이지? 루트 2-1의 사인이 잠깐만 2루트 2 마이너스 아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다시 사인 A분의 1이? 네. 이거 아니야? 여기 왼쪽에다가 루트 2 R을 더해서 이게 루트 2다. 왼쪽 왼쪽에다가 시계에다가 루트 2 R을 하고요. 이거는 A식이다. 이게 루트이다? 뭐가 다른 거야? 뭘 하고 싶다는 건데? 왼쪽씩 얼룩을 묶을 수 있으니까 얼룩을 사인 A랑 A씩 장난 아니야, 너 지금? 야, 그래서 이거 뒤로 넘겼다 이거잖아. 아, 그러니까 너나 나나 지금 이거 알로 정리하면 되잖아.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네 이 새끼. 이걸 넘어가면 무슨 얘기라고 허진아.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R 사인 A가 R이라는 거잖아. 넘어가면 루트 2는 루트 2 사인 A 더하기 1 R. 너만 똑같다고 너 네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자, 뭐가 됐든 내 방법이든 터지 방법이든 아 씨발 오늘 안 해. 이거 진짜 오늘 이거 어떤 댓글 다 개무시해야 돼? 아 아, 여기 루트 2. 됐죠? 자, 그 다음 얘기해줘.
잠깐만, 일단 첫 번째 문제. 이걸 알세타라고 했을 때, 보니? 지금 세타를 지금 빼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쓴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루트 2 사인 A 플러스 1 루트 2지. 네 개가 다르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A는 뭐니까?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되니? 이건 A로 미분한 게 아니, 그러니까 이걸 R 프라임 세타는 내 말은 되니? R 프라임 세타는 세타에 관한 미분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놓고 미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다시 루트 2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맞니? 플러스 1 루트 2. 이 상태로 미분을 해도 괜찮긴 하죠. 합성함수 미분으로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좀더 편해지긴 하겠네. 그러니까 사실 얘들아, 이게 뭐냐면 다 들렸어. 어쩌면 여기에서 들릴 수 있어. 아, 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야? 아, 근데 얘들아,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요게요. 요게 사실 우리 여기 있었잖아. 이거 합성한 형태야. 네. 여기서 합성 작업을 한번 정리해주면 요게 돼요. 그지? 근데 이렇게 하면 좀더 빠르죠. 훨씬 빠르긴 하죠. 될까? 여기요. 네. 이렇게요? 네. 여기요? 그러면요? 접점을 여기요? 왜요? 잠깐, 이게 수직인가요? 그치, 닮음이니까. 닮음이 절대 아니죠. 이삼각형과 이삼각형 어떻게 닮느냐? 이거 직각이 아니에요. 이제. 이어야 그리고 직각이 아니라니까요. 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야, 이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이게 알파지. 그럼 여기가 직각이라고? 그러면 이거 세타인 거 네. 그러면 이거는 세타인 거 같은데. 아. 아니 근데 난 이게 그거 잠깐만. 아, 잠깐만. 네. 아, 1점 빼는 당연히. 할까요? 할까? 네. 이게
지금 니은 디귿이 연결되는 얘기 같지 않냐? 네. 이게 지금 니은이 따지면 F 프라임 X분의 F2 프라임 X가 만약에 니은이 맞다면 아니, 그러니까 니은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아, 왜? 마이너스, 아, 좀, x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니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맞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f'부터 좀 가볼게요. 아니? 근데 지금, 헤이, 들어봐. ln f(x)꼴을 미분하면 아니 f(x)분의 f'(x)꼴인 건 맞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가봅시다. 들어?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을 d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fx는 ln gx.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f'x는 gx분의 g'x 맞나요? 그럼 f2'x는요? g제곱 아니 g2' 곱하기 g 아니 맞죠? 빼기 프라임에 제곱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그러면 F 프라임분의 F 프라임은요. 아니? F2 프라임이 얘였잖아. 맞죠? 곱하기 얘 역수를 곱하는 거죠. G 프라임분의 G죠. 맞아? 그래서 G 곱하기 G 프라임분의 G2 프라임 곱하기 G 빼기 G 프라임의 제곱꼴인 건 맞죠? 맞아요? 맞죠? 그러면 왼쪽을 한번 읽으면 G'분의 G2' 빼기 오른쪽을 읽으면 G'분의 G'. 형태는 맞겠네요. 뭐 이게 일단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이제 G를 미분해 볼까요? 실제로? G'은 뭐죠? 1 맞지? 얘가 x의 2분의 1승 도트 x제곱 플러스 1로 봐야죠. 곱하기 2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되는 거 맞니? 1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x네요, 그죠? 3 집어넣으면 2분의 5라서 틀리나? 아, 루트. 아, 맞죠? 그럼 잠깐만. G 루트 3 몇이야? 일단 기억 볼게요. 아니? G√3은 몇이에요? 루트3 곱하기인가요? G'√3이요? 1 플러스 아니? 2분의 루트3 아니?
2분의 1로 묶으면 2 플러스 6,3 맞죠? 2분의 1 맞죠? 아니? 그죠? 맞아? 이것도요, 지금, 통분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지. 한 얘를 통분하면. 근데 땡, 이게 G네요. 맞죠? 그러면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아요. G 프라임 X는요.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아니? 여기가 GX죠. 그래서 사실 F'X가 즉 GX분의 G'X가 아니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죠? 맞아? 그러면 F2'X는 얘를 미분하는 거지 한번얘못 미분할게요 아니 X제곱 플러스 1 되겠죠? 마이너스 얘 미분한 게 위에 올라가지 아니? 네? 근데 이 새끼 미분한 게이 새끼였죠 이 새끼였지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X 되는 거 맞니? 맞죠? 전분수 처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x 되는 거 맞죠? F'. 맞죠? F'X가 뭐였고?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었죠? 나누라는 거 아니야? 지금 얘들아 요게 아니? 이거 지금 묻는 얘기잖아. 아니? 기억나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볼게요. 들어봐. 요 새끼. 맞죠? x제곱 플러스 1 f2'x 더하기 xf'x가 되냐?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x 맞죠? 여기다가 곱하면 이거 되는 거 맞죠?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됐으면 다시 이게 f'x 분의 f2'x가 이게 니은이 됐다는 건 아니 뭐가 됐다는 얘기야? 이게 마이너스 x분의 x제곱 플러스 1인가? 아 거꾸로인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x였다는 얘기야. 0으로 가면 리밋 x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는 거 맞죠? 이것도 맞는데? 아니 근데 열심히 미분이 아니라 그치 영리하게 했어야죠 그쵸 GX 치환한 다음에 GX의 변화 상태를 살폈죠 그치 될까? 그냥 무대포로 미분한다는 게 아니야 당연히 뭐라고?
이게 찐따 말투지 갑자기? 내가 정신없을까? 네가 정신없을까? 네. 잠깐, 그럼 철원 풀이를 일단 가보죠. 1부터? 네. 잠깐만, 일단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2는 A1이고요. 맞죠? A3는 A1 더하기 2분의 1 A2라서 5 더하기 2분의 5라고? 이 계산도 했니 혹시? 2분의 15라고? 네. A4는요? 여기가 10이었잖아. 아니다. 여기까지가 뭐였지? A3였잖아. 2분의 15에다가. 2분의 A3에다 3분의 곱하니까 2분의 5 아니야? 2분의 20? 아, 그래서 너 지금 2분의 10이고? 그래서 AN이 그렇죠? 네. 있죠. 그러니까 지금 헤이 어제도 얘기를 한 건데 쿼리칸 무한급수는 처리하는 기법이 수원 플레이라고. 수원에서 지금 이 형태가 뭐냐면 점화식이었어. 맞지? 근데 점화식에서 지금 SN의 형태죠. AN의 형태고 SN과 그러니까 수원을 처리 못하고 많이 까먹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지. SN과 AN이 동시에 등장하면 하나를 없애줄 건데 이걸 SN 플러스 1 빼기 SN이 AN 플러스 1이다 이걸 이용할 거라고.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A1 더하기 2분의 1 A2 더하기 쭉쭉쭉 해서 n분의 1 an이었잖아 얘들아. an 플러스 2는 a1 더하기 2분의 1 a2 더하기 쭉쭉쭉 해서 n분의 1 an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 an 플러스 1 맞죠? 두 개를 빼면 이건 싹다 죽을 거 아니야. an 플러스 1 빼기 아니 2 빼기 an 플러스 1은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 an 플러스 1이라고 그러지. 넘어가면 an 플러스 2는요.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an 플러스 1이 되죠. 그리고 n은 2부터 그대로 뭐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지금 뭐죠? 그 다음에 저게 개차이 다른 말로 그 축차 점화식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야? 10을 곱하면 나와. 그러면 이게 A3는 아니 2분의 3 A2, A4는 3분의 4 A3 쭉 가서 AN 플러스 1은 아니 n분의 n 플러스 an이 되는 거잖아. 싹다 곱하면 아니 an 플러스 1은 아니 죽고 뭐만 남아 이렇게 죽잖아. 2분의 n 플러스 1 a2가 되는 거죠.
맞죠? A2가 5였잖아. 네. 응, 끝났죠. 오케이. 완전히 지금 점화식 플레이예요. SN 플러스 1 빼기 SN 한 다음에, 그지? 여기도 이거지? 그죠? 아닌가? 아, 그렇겠네. 그죠? 같은 얘기죠. 근데 밑에는 이제 N을 1부터 넣을 수가 있죠. 그래봤자 A2부터. 이 플레이. 근데 이제 저 철현에 노가다가 풀렸던 이유는 하나죠. 점화식이니까.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될까? 할수 있어. 그래. 이런 걸 질문하는 건 나약한 녀석이라는 거. 또. 야, 잠깐만. 10부 20은. 아, 그러니까 답이 잘못됐을 수 있다. 근데 남은 다른 사람들은? 그둘다 답이 2번도 똑같은 틀렸어. 그러니까 뭐 그래. 그거부터 한번 잡아보자. 중간부터 잡아보자. S 세트가 뭔데? 비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세기 탄젠 세타, 2분의 1 사인 2세타요? 답이 그래? 이거라는데? 세타에서 뭘 빼요? 아, 네. 그러니까 잠깐만, 저 답을 갖고 저 세타 빼기 제로 하면 탄젠 세타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할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S세타가 이게 아니라는 것도 됐어? S세타가 저 니네가 처음 불러준 식이 아니라는 것도 됐어? 또? 엔딩인가? 없어? 20번도 괜찮고?